이 교육 동아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한 근 2, 3년부터 핫해. 수능 만점자들 얘기 보면은 20시간 공부했다, 안 잤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터디 플래너 이거 진짜 얘기가 많은데 수험 기간 동안 3개 샀습니다. 3개 다 반도 못 쓰고 버렸어요. 수험 기간은 항상 편하게 내가 시험 보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제일 편해야 돼요. 이렇게 알아? 난 왜 못 봤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점점 이제 학업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마다 조금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만의 학습법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잘했던 과목과 부족했던 과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이 세 개가 완벽하게 갈립니다. 국어는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비슷했다. 수학은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학원 과외 이런 걸 하나도 안 받겠다고 중학교 때 생각한 이후로 가장 걱정하던 게 이제 수학이었는데 점점 올라간다 성적이. 지금 그러면 고3 내내 학원하고 과외를 아예 안 받았나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학원 과외는 진짜 없었습니다. 외대고 같은 경우에 서툴 셔틀버스까지 타가지고 배치동에 팀 수업도 많이 듣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없다. 인강은 들었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자, 일단 영어는요? 제가 진짜 영어를 못해서 완전 그냥 팍 6, 7등급까지 맞은. 영어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군요. 그렇죠. 대신에 근데 영어는 그냥 조금씩만 올려서 5, 4 그 정도면 만들고 다른 걸로 올리자. 특히 수학으로 올리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문과인데 수학 너는 수시에 자전서도 됐겠다. 아, 이게 사실 뉴스 기사를 보면서 댓글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중학교 때 사교육을 다 받고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야, 반박해줘야죠. 확실하게 말하면은 수학은 한 학기 정도 선행식만 했다. 고등학교 들어올 땐 수학상, 상 배울 땐 학. 이런 식으로 항상 한 학기만 선행을 했었고. 오케이. 제일 제가 선행을 많이 했던 건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을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전히 너무 재밌어서 과학을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태초는 사실은 이과 성향이었던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 선행 받은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문과적으로 올라왔고 과학 실수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과과에 있어서는 거진 독학으로 승부를 본 게 많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보통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핵심 사항이죠. 학습법입니다. 아, 책을 꺼내셔도 좋고 본인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특히 국어하고 수학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국어 먼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인강을 처음 들으면서 고3 공부법을 조금 이제 설계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게 교육 동아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한 근 2, 3년부터 핫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신문사에서도 많이 인터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몰라요. 기자들 한 명도 모르는데 역시 민민은 안다. 지훈아 형이야. 지훈아 형 유튜버야. 아무튼 그 메타인지라는 게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생각에 대한 생각?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생각을 생각한다. 알고리즘을 짜가나간다. 이런 방법이 제 공부법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지 확실히 알고. 그렇죠. 네가 어디서 막혀서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근데 그런 게 사실 말로 하면 쉽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교재를 썼고 하루에 어떤 그 학습 태도를 취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하루 뭐 국어 공부 1과라든가 뭐 비문학 3개를 무슨 제재를 풀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근데 저는 필 가는 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좀 그날마다 선택해서 계획을 잘 안 짰어요. 스터디 플래너 이거 진짜 얘기가 많은데 수험 기간 동안 3개 샀습니다. 3개 다 반도 못 쓰고 버렸어요. 자, 본인 공스타그램 호수예요? 허수다. 완벽한 호수다. 스터디 플래너는 다 망쳤다. 색깔만 깔별로 모아고 그냥 끝났다. 모든 과목을 매일 복습은 하려 했죠. 생각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장르별로 본인만의 학습법이 있다든가 그냥 비문학, 문학 전부 사실 어떤 거에 특정하지 않고 기출이 있으면 기출을 한번 파고들어서 생각하는 식으로 이게 굉장히 근데 처음엔 어렵게 다가오는 거. 너가 풀 때 처음에 시간은 쟀어 안 쟀어? 처음에는 시간을 재죠. 근데 생각은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굳이 신경 안 쓰고 최대한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하고 지문을 어떻게 하죠? 찬찬히 살펴보는 거죠. 해설지를 처음엔 안 보고 그 다음엔 보면 비교하고 그 다음엔 전체적으로 비슷한 문제들끼리 모아서 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본다. 근데 이게 기출 분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방법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스스로 터득해서 만든 그렇죠. 거기 그게 메타인지를 그렇죠. 사실은 지향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강사들도 항상 기출 분석을 많이 내세우고 학교 선생님들도 강조하시는 그렇지, 부분이지만 그렇지. 그거를 막상 이렇게 해라라고 찝어주시는 부분은 잘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여러 번 봐라. 그렇지. 그러면 느낌이 온다, 감이 온다 이건데. 맞아. 안 와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가능 세계를 봤다 그러면 아 매번 보는 지문 흐름 또 이렇겠지 문제는 이렇게 다 기억나 답은 2333 뭐 그냥 그 넘어가는 감성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일단 문제 형식을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일치 여기 내용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걸 약간 말만 바꿔서 옮겨놓은 게 있고 추론을 시켜서 다 약간 생각을 요하는 그렇게 바꿔놓은 게 있고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는 보기 문제랑 엮어서 추론을 하고 그런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그거를 분류를 한 다음에 특징을 모으는 거예요.
단순 일치는 어떤 표현에 주의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보조사, 상하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분석을 해본다. 그런 것들을 강사분들이 알려준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전문자하고 비교해보므로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박인 게 이렇게 되면 너가 기출 실전으로 들어갈 때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어? 내가 풀었던 비슷한 문제가 뭔가 좀 기억나는 그런 그렇죠. 인상도 있을 거야. 새로운 문제를 맞을 때 그 기출의 이 감성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성, 감각 이런 게 엄청 사실은 진짜 손에 잡힐다 안 잡힐다 진짜 실제로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은 자기만의 느낌으로 체득한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 난 왜 못 봤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읽고 푸는 감성에 살짝 이제 알고리즘이 녹아있는 형태가 되게 분석은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 그냥 스르륵해서 체화된 걸 보여주는 형태로 정말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군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나요? 일단 제가 제일 문제였고 많이 틀린 거는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전개 방식, 그다음에 표현 방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치. 저는 그거를 최근 몇 개년 모아서 정리를 다 했어요. 어떤 표현들이 있다. 워드로 만들어서 워드로 만들었다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그 발을 정자 쳐서 몇 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최빈 표현들을 모으고 그 표현들이 나올 때 집중하도록 하고. 와, 이거는 진짜 강사분들이 정리한 거 보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이걸 하나하나 세가면서 보는 거하고 그 시험장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다를 것 같은데 얘 노트를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 어떤 강사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국어 노트를 만들긴 했는데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오. 요런 게 이게 제가 분석을 해서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세 가지 스타일로. 그래서 만약에 읽다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은 어떻게 읽겠다 대충 이제 감을 잡아놓는 그런 거죠. 야야 좋습니다. 저거 얼마입니까 하는데 자 국어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지향하는 메타인지에 맞는 공부법을 하려고 노력을 했네요. 수학도 이 기출을 풀다 보면 비슷한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은 그런 대로 머리가 흘러가게 돼요. 아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삼차함수 같은 거 개형 추론하고 그렇죠. 함수 추론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여러 번 좀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 스텝 1, 2가 있으니까 그릴 때 가장 많이 나왔던 3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그거부터 시도해보면 시간을 줄이면서도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그냥 본인이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여러분. 근데 정말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구나 이러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반복이었을 텐데 아 이게 공부는 진짜 지루한 겁니다. 공부는 진짜 지루하고 하기 싫고 매일매일 안 하고 싶은 건데 솔직히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초반에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수능 만점자들 얘기 보면은 20시간 공부했다 안 잤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루에 몸이 안 움직이고 되는 날 있으면은 항상 주말에는 10시간 12시간씩 자면서 보충을 해야 되는 예전 공신들 EBS에 나오는 공신들 보면은 최대한 잠을 자지 마라 내 경쟁자가 잠에 들기 전까지 자지 말라 일단 안 자고 공부하는 건 안 맞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들하고 저는 좀 안 맞았다. 그치 다르지. 그래서 오히려 힘들었어요. 좀 자괴감이 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막 조금밖에 공부를 못하지? 오래 잘 수밖에 없지? 그게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1학기 때는 이제 내신을 좀 열심히 하느라 그거는 고민을 좀 미뤄왔었고 이제 9월에 공부를 하면서 난 안 된다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자면서도 좀 재밌게 공부하자 그런 정도로 이제 모함을 바꾼 거죠. 보통 그럼 좌절을 하고 회피를 하고 자기 비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은 주체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인드를 맞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수험 기간은 항상 편하게 내가 시험 보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제일 편해야 돼요. 야, 씨. 에. 주관적인 몇 시간 공부했나요를 물어보는 거 자체가 다르죠. 그냥 공부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업 생활의 패턴이었는데 그거 자체를 뭐 이렇게 재단하고 내 공부량을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뒤에는 쉬어야 되니까 다음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형태로 스마트폰 씁니다. 그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능 만점자라고 하면은 일단 피처폰 기본에다가 머리 싹 바른 기본이야. 거기다가 이제 체육복 그 복장을 기억할 텐데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8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감성 달라요. 지금은 머리가 되게 잼민이 머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항상 저는 장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 본인... 제가 이 정도로 길렀었단 말이죠. 이상순 씨 아니야? 와 이렇게 이건... 머리를 길렀었단 말이죠. 야 철권 세븐 스티브 아니야? 머리 기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너 그냥 머리 스타일만 봐도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게 바로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능 만점에 대한 고정관념을 뭔가 깰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공부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세워서 그걸 혼자 이뤄보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거라도. 그렇죠. 야, 혼자 해보는 거죠.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텐맨이라고 뭉쳐다니는 좀 약간 아싸들 사이에서의 인싸? 그런 이상한 집단이 있어요. 그 친구들끼리 이제 풋살 이런 거 많이 하고 항상 스트레스는 그렇게 풀었죠.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같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공부하는 약간 메이트?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락가락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늘 사실은 좀 교류를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본인이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뭐 또 여자친구가 뭐 있을 때라던가? 네. 네. 연애하지 말라고 교칙이 있다고 지금? 아 있어요. 스킨십만 이게... 있지 않아? 아 그렇죠. 아 연애 자체가 그래 연애 불법이야. 스킨십이 불법이에요. 스킨십 불법이야. 스킨십 불법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신 성적이 3점초. 와, 제가 4점초였는데 3점초. 이번에 그 전교 1등이 1점대가 안 나왔죠? 네, 오. 약간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황은 어때요? 아, 이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부탁한 인터뷰만 하고 싶었어요. 이게 한 뉴스를 조금 베끼더라고요. 언론사들이 계속 베끼고 베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또 계속 왜곡돼? 네, 네, 네. 뭐 지금은... 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저는 진짜 취미가 시예요. 이게 시 노트군요. 중학교 101장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혼자 노력해서 된 거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를 좀 파고들기 시작해가지고 요게 중학교 때 쓰던 시 노트. 와, 와! 사실 나중에 시집 출판 계획을 원래 세워 놨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미뤄졌거든요. 아무튼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된 거죠. 멘탈 관리. 아마 100개 정도 된 거 같아요. 이제. 시를 100편을 썼다고요? 네. 시집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시시 시집 어때요? 어? 뭘 뭐야? 이거 이제 순위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해가지고 형님 영원도 몇 개 넣어놓고 이해만 넣어놓고. 알았어. 홍보해줄게. 알았어. 이런 비즈니스적인 질적거리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Q&A가 또 거진 한 30분 걸려요.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 좀 지을게, 재선에서. 현재의 목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니까 과외 쪽에서 되게 힘을 써볼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 공부법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나중에 출연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으면 거기서도 얘기할 생각이 있고. 지금 공중파도 연락이 왔나요? 연락이 몇 개가 좀 온 게. 와. 거기 미미는 좀 있다고. 피디님 있으면 좀 얘기 좀. 교육 콘텐츠 할 수 있다 말이야. 미미노 예능감도 있다. 예능감 충분히 방송 때 털 수 있다. 학과는 고민 중이긴 한데 아버지께서 진로를 좀 넓혀보라고 하셔서 그런 진로를 일단 가겠다. 정시 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일단은 교육 쪽에도 조금 이제 남들을 도우면서 저는 또 이제 대학 공부는 또 할 생각이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긴 좀 놀긴 해야겠다, 그지? 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건 아쉬운 건 좀 커요. 너무 아쉬워. 얘네 너무 불쌍해. 수능 만점자인데 놀지를 못해. 아쉽죠.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는 그럼 일단 서울대 하나만. 그럴 생각이긴 해요. 거진 서울대 하나를 쓴다는 얘기죠. 문과만 네. 보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미래는 아직은 뭐 더 멀리 네. 세우는 사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앞길에 굉장히 확신을 가져. 아직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A를 조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물러가고 여러분들 우리 김지용 군도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